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즌이 되면 제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하고 또 그래서 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올해는 제발 이 수능 시험 보고 자살하는 학생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능을 본 다음에 바로 자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권이었는데 자신이 가채점을 해보니까 자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공부만 해라. 공부가 최고다. 공부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하면서 공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공부 못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가르치는 그 부모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성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이 아이는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요즘 방영하는 그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부제를 보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저는 이제 이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잠깐 인터넷에서 이 부제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다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책임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 대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왕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처럼 성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견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특별하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이내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게 됩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되고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그는 노예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이런 현실 그리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이 아이가 노예 생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너져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 당신은 마음대로 망가져도 되겠어. 형제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 너 망가져도 돼. 너 무너져도 돼. 너 쓰러져도 돼. 너 인생 망신청이가 되도록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런 상황에 몰리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노예 생활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 무게들을 견뎌내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힘겨운 이 현실의 삶,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왕관을 쓰려는 자 꿈의 무게를 견뎌라. 꿈의 무게를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꿈의 무게를 견뎌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는데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이다?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했다? 미워하더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중앙에 서고 주변에서 열한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반복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심어 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부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꿈입니까?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 수 있는. 야, 내가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화려하고 그 높은 이상과는 다르게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형들이 그를 향하여 경배하기보다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 생활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높은 이상, 높은 꿈과 더불어서 그것과 대조되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이것이 사람에게 괴리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죽음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누가? 형제들이 말이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이제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던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자.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꿈을 갖잖아요.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 사탄은 그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방해를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품고 인내한 결과, 꿈의 무게를 견딘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멋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잉태되면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잘 견뎌야 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거친 운동을 하거나 자기 몸을 함부로 했다가는 아이를 유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임신부는 임신부답게 행동을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는데, 그 꿈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그 꿈을 유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유산시켜버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유산시키지 말고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꿈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무게를 잘 견디면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왕관을 쓰려는 자는 유혹의 무게를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유혹의 무게를 견뎌라. 유혹의 무게를 견뎌라. 물질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마약, 알코올, 도박, 불법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우리가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컴퓨터 게임 중독.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그것에 매여서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도 성적인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아 막 잉크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 같이 연애할래, 뭐 동침할래, 막 이러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를 피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여자가 아주 작정을 하고 집안에 일하는 사람 다 내보냈어. 다 내보내고 요셉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 집에서 다시 한번 요셉을 와락 끌어안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도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 끌어안아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 히브리인 이 종, 이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향락과 쾌락이 가까이에 있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여인이 자꾸 유혹하니까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조폭들과 같이 있으면 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성주라고 하는 이 조폭 출신의 성도가 있는데 이분은 체격이 아주 좋아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쪽으로 조폭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밤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이제 마약을 자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에서 번 돈을 또 마약을 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의 그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미국 순방길에서 성추행 사건에 성추행을 했다가 좌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들은 도박을 하다가 패가망신을 합니다. 공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은 이제는 도덕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뭐 가차 없이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도덕적인 그 기준을 엄격하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있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결을 지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민 그 미끼,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는 그 인생이 침몰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무게를 견뎌 왕관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왕관을 쓰려는 자 연단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연단의 무게를 견뎌라. 따라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연단의 무게를 견뎌라. 연단의 무게를 견뎌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 그 가문이 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7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황량하고 그 가족이 가문이 번성하기에는 아직 좋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다음에 그 75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요셉의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75명의 가족은 43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된 후에는 이제 모세를 앞장세워서 출애굽을 해서 팔레스타인에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면 30세의 나이와 이방인 그리고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이 사실상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의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하셨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든 단계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로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그 열한 형제 중에서 요셉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품에 안고 파파보이로 키운 것이죠. 아마 야곱이 계속해서 요셉을 키웠다면 아버지만 바라보는 파파보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도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파보이가 될 이 요셉을 끌어내서 아버지의 품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의 생활과 그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 나갈 때 그 작은 경험이 한 나라를 총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해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 그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감옥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일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서 요셉은 한 단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 길,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작은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가치를 주지는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연은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연단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자기들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총리 그 동생을 만났을 때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 죽었다 이제.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아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길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노예 생활을 하는 순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견뎌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 생활 계속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총무가 되면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아버지가 있는 팔레스틴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요. 일주일이면 맘먹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팔레스틴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나를 한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견디고 견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캘거리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캐나다 땅에 보내시고 캘거리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의 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은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산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셉.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왕관 나오잖아요. 왕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면류관, 이 왕관을 쓰려는 자, 시험을 참아야 한다. 연단을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될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고 마음먹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신뢰하면서 연단의 무게를 견뎌낼 때에 어느새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99% 순도를 갖는 24K가 되잖아요. 그렇죠?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꿈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유혹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죄악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단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그는 믿었고 그 결과 30세에 대제국 이집트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왕자시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성에게는 당신은 공주시군요. 자, 인사 나누세요. 시작. 야, 참 대단하시네요. 예. 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왕자이시네요. 하늘나라의 왕자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이십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요 하늘나라의 왕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유혹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그리고 연단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 왕관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견뎌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꿈의 무게도 견뎌야 하고 유혹의 무게도 견뎌야 하고 연단의 무게도 견뎌야 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텐데요. 또 죄를 지을 텐데요. 또 망가질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꿈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느냐 유혹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느냐 연단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대신 그 짐을 져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견뎌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